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임박해 보입니다. 지금 이바라키 현에 3.8, 후쿠시마 3.9, 그래서 지금 나네가시마 똑같죠. 지금 23일 만이 아니고, 이 얼마 전에도 보시면 20일 날또 저기 어디죠? 나네가시마 20일 날. 보시면은 지진 항상 다 반복성이 무서운 겁니다. 보시면은, 이 나네가시마, 이 큐슈 나네가시마에서 다시 또이 아마미 오시마로 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바라키 후쿠시마. 보시면은 또 23일에도 지금 이바라키 또 후쿠시마 나네가시마 똑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그 큐슈 가고시마 해안의 나네가시마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 또 계속해서 지금 그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또 중미 여기는 이제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주변에서 해역에서 7.0의 또 강진이 발생했죠. 이거 역시도 일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고 봐야 됩니다. 7.0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 그 이바라키현에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이바라키 세번 연속 났습니다. 후쿠시마하고요. 바로 이바라키현과 후쿠시마는 붙어 있어요. 따라서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바라키 후쿠시마 계속 해가지고 미야기 계속 지금 이제 후쿠시마 계속 후쿠시마죠. 지금 이 지진이 정말로 조만간 일본의 대지진의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바라키현에 2016년도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에요. 이바라키현에 그 2016년도에 그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일본의 지진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지금 2021년도와의 어떤 상호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요. 보시면은 2016년도에 이제 이바라키현의 지진을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자, 이바라키현의 히타치에서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 그 7월 27일 이바라키현의 히타치에서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녁 11시 47분 17초였고, 진원의 깊이 46km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곳입니다. 여기, 이바라키. 최근에도 지금 계속 이바라키현이 지진이 나고 있죠. 도쿄랑 바로 앞입니다. 코앞입니다. 후쿠시마 붙어 있고요. 이 히타치에서의 강진. 그럼 이 이바라키현 히타치에서 강진 이후의 지진이 어떠냐? 그럼 보시면은요. 마리아날 치고 있죠. 항상 안 좋은 거죠. 마리아날 친다는 건안 좋은 겁니다. 7.7. 그리고 나서 보시면 그 이바라키 현의 이 이후에 지진을 보시면은요. 이 이후에 지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구라요시 같은 경우는 도토리현이죠. 도토리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이 도토리현과 최근에 이 시마네현, 히로시마, 오카야마, 야마구치, 주거구가 굉장히 들썩이면서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다들 지금 대지진을 경고하고 있다고요. 6.2의 강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바라키현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도쿄올림픽 이후를 예상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근데 또 대한민국에서도 경주에서도 5.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 이후에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이 경주의 지진은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또 다나베, 아이 다나베에서의 지진, 이 와카야마현 다나베에서 이바라키현 이후에 5.3.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니까 도토리현의 구라요시의 지진, 그 다음에 이 다나베 와카야마현의 지진이 강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바라키현 이후의 지진을 보시면은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에서 6.1. 이게 다 지금 당장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6.1. 오후나토, 이또 오후나토에서 지니까 이와떼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보시면은 도호쿠 지방, 미나미 도호쿠와 이 저기 기타 도호쿠에서 지진하고 있죠. 오후나토라든지 야마다, 여기 이와떼현의 야마다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기 오후나토, 여기 역시 이제 그아 저기 어디죠? 그 오후나토니까 아 저기 그 이와떼현이죠. 이와떼현의 오후나토, 야마다 역시 또그 이와떼현, 계속 지금 이와떼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나토 계속해서 지금 미야코 역시 그 어디죠? 저기 저 이와떼현, 이와떼현. 그러니까 이와떼에서 계속 그 이바라키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 도호쿠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시노마키라든지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후나토에서 또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와떼와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계속 나고 있다. 야마다 지금 이와떼 계속해서 지금 지진 미야코 이와떼 미야코 또 저기 그 이와떼현이죠. 계속해서 지금 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어디죠? 저기 이바라키현의 지진 이후에 이바라키현의 지진 이후에 일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쿄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앞으로 날 지진이 어디냐면은 주곡구 지역. 구라요시, 도토리현, 와카야마, 그 다음에 도호쿠 동북 지역, 이세 곳에서 큰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세 군데, 앞으로 도쿄 올림픽 기간에 이세 군데의 지진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지금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쪽에서 지금 강진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나마, 우리가 지금 파나마의 지진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 파나마의 지진을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면은 이 파나마 지금 이거는 추가적인 지금 지진이 나가는 겁니다. 부리카 지역, 제가 말씀드린 부리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파나마 5.1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잠시만요. 이 파나마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파나마 이 사람도 컴퓨터 좀 느리게 지금 움직이네요. 이 파나마의 지진 상황이 굉장히 지금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특히 부리카 지역에서의 지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어저께 그 일본에서는 7.0으로 얘기했는데 USGS에서는 주로 6.7로 얘기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보시면 부리카에서 5.1이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이 파나마 쪽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리카 지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좋은 이 부리카 지역은 그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컴퓨터 좀 늦게 떠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지역에 계속해서 지금 파나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파나마에 지금 지진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떴죠. 보시면은 여기 이 파나마 지역에 이 파나마 지역에 이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일주일 상황입니다. 일주일 상황을 보시면은 이 파나마 지역에 수많은 지진들이 코스타리카와 발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리카, 파나마의 이 부리카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코스타리카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 라인입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쪽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금 파나마의 지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파나마의 지진을 보면은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파나마 어디 저기 있죠?
2010년도에 역시 부리카에서 5.7의 강진이 났습니다. 2010년도에 역시 부리 같은 부리카에서 5.7. 아,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4개월 전입니다. 이 부리카에 똑같은 부리카에 아, 파나마 아, 2010년 11월 11일 따라서 중요하다는 거죠. 동일본 대지진 바로 얼마 전이기 때문에 파나마의 부리카. 이 파나마 같은 경우는요. 아, 이 미국의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이 토마스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로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이 충돌하는 곳이고 지각판이 충돌이 있다. 위험한 곳이고요, 지진에. 특히 그, 토마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 페드로 미구엘 난층이 있는데 이 페드로 미구엘 난층이 폭발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부리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페드로 미구엘 난층을 우리가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이 파나마의 무슨 뭐 페드로 미구엘 난층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궁금 알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제 일본의 지진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본의 지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보십시오. 이 페드로 미구엘 난층이 부리카에서 5.7 이후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일본에서 11월 30일, 이 브리카, 파나마의 브리카 지진이 5.7이 11월 11일, 그 다음에 20일 뒤에 본인 아일, 오가사와라에서 6.8의 강진이 났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불과, 3개월 전에 그, 재팬의 그, 동일본 대지진 3개월 전에 오가사와라를 쳤어요. 6.8로. 이건 뭘 의미할까요? 동일본 대지진과 파나마의 이 페드로 미구엘 단층,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지각판의 충돌이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바라키 현과 오늘 2021년도에 그 지금 이바라키 현의 지진과 후쿠시마의 지진이 결국에는 그 어디죠? 그 어딥니까 저기 그 이바라키의 시타치라든지 이와테 야마다 미야코 아오모리 현의 하치노에라든지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그 다음에 어디였지 또 와카야마 현의 그 나나베 오나토 이와테 현의 도토리 현의 구라요시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이바라키 현에서 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2016년도에 우리가 왜 자꾸 계속 과거를 보냐면은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의 지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2010년과 2016년도의 지진의 상황을 봤을 때 도쿄올림픽 이후로 큰 지진이 날 수가 있는데 지진의 양상을 봤을 때는 이 도호쿠 지역에서 날 확률이 높다. 미야기현이라든지 야마다 미야코 하치노에 이시노마키 와카 이쪽 그 다음에 오우나토도 포함돼 그 다음에 저기 도토리현의 구라요시 도토리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였죠? 와카야마 현의 나나베 이쪽에서의 지진의 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도쿄 올림픽의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군데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도호쿠 지역, 둘째는 이 어디죠? 도토리현의 구라요시, 셋째는 이 와카야마 현의 다나베 이 세 군데에서 도쿄 올림픽 기간 내에 큰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